오랜만에 한번 반짝반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아도 반짝반짝. 우리 예나, 우리 화평이는 어디 갔어요? 화평이는 안 보이네. 우리 온유도 잘하고 있고, 우리 가은이, 와, 우리 리언이 엄청 커서 왔어요. 빨리 앉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지? 예나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해요? 예배드리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은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 자,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을 해요? 저번 주에? 주를 위해서 살을 해. 그리고 나는 누구 것이래? 주의 것이래요. 주의 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주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가은이? 내 마음대로 해,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있잖아. 오늘 봐봐. 하나님 있잖아.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있잖아.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1차원 수준이래. 1차원. 자, 1차원 수준인데 이게 있잖아. 후진국 수준이래요. 후진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누구 중심으로? 상대방을 의식해가지고 너 중심. 하나님이 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날마다 비교해야 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 있잖아, 사울왕이 맨날 다윗이 나보다 더 하나님 명예로운지 나보다 더 잘하는지, 요셉의 형들은 날마다 요셉을 의식하고. 하나님 있잖아, 이거 이기주의래요. 이기주의고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날마다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고, 시기, 질투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요 수준은 개발 도상 수준이래요. 개발. 하나님 있잖아, 선진국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개발 도상 국가 요 수준. 자, 우리 세 번째는 누구 중심일까요? 우리 중심. 우리 중심. 야,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은혜 받으면 돼. 우리 지역만 살면 돼. 이러면 이거는 선민사상이래요. 선민사상. 그래서 이거는 3차원 수준이래. 자,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될까? 자, 우리 주아 말해봐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자, 따라. 우리 화평이 누구 중심? 말씀 중심. 잘했어. 말씀 중심. 또 어떤 중심? 예배 중심. 또 무슨 중심? 교회.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만 살고 내 마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우상 국가예요. 우상.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용서를 못해. 예나,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용서를 못해. 모든 게 나에 맞춰줘야 돼. 하나님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돼야 돼. 이거 가장 후진국이래. 후진국. 자, 그리고 너 중심. 하나님 항상 상대방과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이 나머지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의식하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왕.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하나님 있잖아, 이렇게 가가지고 있잖아, 신앙생활에 성공했어요 없었어요?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만 은혜 받으면 돼. 우리 하나님 가정만 잘 살면 돼. 하나님 우리 지역만 똘똘 뭉치면 돼.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4차원의 하나님이, 4차원의 하나님이 사람이래요. 4차원의. 자, 우리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 리언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리언이? 리언?
육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모님이 한 주간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한나가 나와요. 한나의 자녀는 누굴까? 어? 온유가 말해봐요. 한나의 자녀 누굴까? 어, 자 사무엘. 자 한나는 있잖아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아기가 있는데 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있잖아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었지만 이 한나는 있잖아 이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지 한나는? 하나님이 예배 기도 하나님 교회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한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줬을까 안 바꿔줬을까? 바꿔줬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나시린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바꿔주면서 한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누구 앞에 키워요? 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키워요. 하나님 앞에.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고 이러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리언이를 키웠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은이를 키웠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아와 은서와 온유와 화평이 서유리 하유리 다인이를 키웠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갔다가 키우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 화평이 거야 누구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거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와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갔어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나에게 자녀를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후대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키우게 되어져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 고백합니다. 나는 이 후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키우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는 시대적인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따라해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누가 있었을까요? 홈니와 어?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 자 은서 말해보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엘리 제사장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야 지금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을 말해 이랬는데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이 직분의 축복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 언약궤를 지키는 하나님의 직분이었어요.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데 우선순위가 예배를 무시했어요. 뭐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헌금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음란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뭐 했다고요? 음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도 무시하고 헌금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듣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예배도 못 드리게 다 하나님이 방해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종드는데 영적으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무시하니까
나중에 뭐를 빼앗겨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자,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약궤를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신이 떠났대. 자, 우리 제일 축복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헌금을 무시하고 나는 맨날 나 중심,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중심 따라가다 보니까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의 축복인데 언약궤를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전쟁이 와요. 전쟁.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전쟁이 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의 말씀을 믿은 믿음을 놓치게 되면 나한테 생각도 마음도 전쟁이 와요. 전쟁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전쟁이 뭐야? 온유야? 전쟁? 어? 불에 싸우는 거야. 화평이랑 오빠랑 싸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뭐냐?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는 내 생각과 마음이,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언약의 말씀을 나한테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이 적용해서 이걸 후대한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다 보니까 완전 그때부터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전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얼른 예배로, 얼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문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놓치고 내가 하나님 있잖아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헌금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 동침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왔어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쟁이 오게 되어주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은 언약궤를 지키라고, 언약에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자, 하나님 나라. 자, 따라합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가 더 좋은 거야, 주아야?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은성, 우리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요거를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 우리 화평이 아빠 학원에, 우리 집에, 우리 형아와 누나와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 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누가 꺾이는 거예요? 어, 사단이,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247 학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남편의 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후대의 생각과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되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게 되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나라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내가 하나님 새로운 직장에 바로 하나님 문 따고 들어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면 사단이 안 꺾여요.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런데 내가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엘리 제사장처럼 있잖아요. 전쟁이 오게 되어지고 흑암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지고 전부 하나님 전쟁이 오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에게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자 따라합니다.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에,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아빠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아.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아요. 우리 은서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도 칭찬을 받아. 자, 우리 리언이가 오랜만에 있잖아. 이제 교회 왔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내비두세요.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리언이 오늘 얼마나 있잖아. 하나님 우리 리언이 누가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리언이 우리 육리언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엄마가 딱 걔를 보고 있으면 걔가 막 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한테 칭찬을 받지?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사람한테 칭찬을 받지. 어제 사모님 있잖아. 우리 시은이 누나랑 저녁에 여기 7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10명 예배를 드리는데 야, 시은아 상처는 왜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글쎄 이러는 거야. 상처를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봐봐, 이 엘리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상처받았대.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야 언니 봐봐, 엄마한테 혼나잖아. 혼날 짓을 하잖아. 이렇게 그래놓고 나는 상처받았대. 엄마는 왜 쟤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래? 이러고 또 내가 어떤 렘넌트 하나를 들어가지고 엄마랑 날마다 싸우는 거야. 걔 봐, 엄마랑 혼날 짓을, 상처받을 짓을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날마다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꼭 엄마가 기도하고 반대 방향을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화평이 엄마한테 혼나 안 혼나? 안 혼나. 너는 아직 막내랑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형아는 혼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믿음을 놓치고 내가 예배를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사람이 나를 계속 붙여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하나님 가시, 그 다음에 하나님 덫, 그 다음에 올무,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몽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안 서게 되면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계속 가시로 찔러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데 계속 걸려들어. 그 다음에 나는 자꾸 올무에 걸려들고 몽둥이로 일로 가면 일로 때리고 절로 가면 일로 때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 누나가 그런 것 같대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 나는 어릴 때 부모한테 상처 엄청 받았어. 이 부분 뭐예요? 상처를 하나님 부모가 전달해주는 부분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꼭 하나님 있잖아요. 혼날 짓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한나와 사무엘을 보고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나스를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헌금 갖다 주면 다 다른 데 써버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준비하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고 전쟁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업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현장 가문에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시와 덫과 올무와 몽둥이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우리는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앞에 언약 잡은 예배 앞에 내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한나가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어두웠고 힘들어도 그 밑에 시도 치대적인 전도자 우리 사무엘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야,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후대를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선생님 앞에 하나님 앞에 키울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아무리 선생님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내 주변이 부족하여도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자, 우리 리언이 누가 키울까요 지금? 우리 가은이 누가 키울까요?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주간도 능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이 렘넌트들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렘넌트들을 키우시고 어떠한 문제, 사건, 불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리언이를 우리 하나님이 예나를 멋있게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하는 이 축복에 이런 렘넌트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